챙겨드릴게요. 아, 또 반갑습니다. 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 안녕. 안녕. 코순이들은 인사도 하지 마, 그냥 니네. 나 많이 삐졌으니까. 니네 인사도 하지 말고. 채팅 치지 마, 너네 그냥. 조용히 봐라, 너네. 오늘도 역캠 키어? 아, 형, 역캠 방송에 뭐 맛들렸나? 악마를 보았다. 마지막 장면. 돌아왔군요, 코테시 캥긴 넌조다요. 이거 계속해? 이거 계속해? 이거 해야 해? 아하. 야, 맥그리거 리액션 오늘도 시작이구나. 반갑습니다. 창의적으로 이런 비행시 갔네. 뽀또 고맙습니다. 시키니까 해야지. 누가 200개, 300개씩 쓰면서 나한테 저런 걸 시키냐? 시킬 때 해야지. 안 그러나? 오늘은 다른 계집이랑 안. 니네 약간 좀 너무 합방에 저 뭐 맛들린 거 아니야? 나는 힘들어,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 더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뭔 줄 알아? 걔랑 이제 합방하고 이제 뭐걔 보냈어. 보내고 나서 이제 카페를 봤는데 너무 어른스럽지 못한 코트의 대처가 아쉽다. 뭐 이런 글을 쓰는 거야. 야, 나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던지. 아니,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지? 야, 나는 인신공격 다 당하고. 아니, 나 진짜 뒤끝 있어서 한 얘기도 아니고. 나 그냥 넘어갔어, 좋게 그냥 쿨하게. 원래 내 성격대로라면 그냥 간다 그랬어. 야, 가. 이렇게 하고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걔도 다음 방송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어쨌건 합방이라는 걸 하고 나면은 나중에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와,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 진짜로 좀 그렇더라. 이번 방송 보고 느낀 건 의외로 체력이 상당하시다는 거. 예. 네. 아유, 내가 뭐 솔직히 그래. 오늘은 그거 다른 계집년 부르자. 가만 있어봐.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이야기할 때 진짜 아버지면 속상하겠다 난 싶었다. 하경님도 코트님이 그렇게 코형이 그리 얘기했을 때 좀 이해하고 그냥 폰 통화 기록만 보여줬어도 코형이 바로 납득했을 것 같은데 물타기 되면서 많이 감정이 격해진 것 같네. 뭔가 아쉽네. 뭐 이런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너무 막 파고 들어가는 거지. 애초에 전화가 왔었던 적이 없었던 거 아닐까? 뭔가 자존감이 낮고 내세울 게 없으니 나 이런 상황인데도 방송한다. 그니 좀 잘 봐달라. 의미에서 거짓말 심리학적 용어로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끌려고 동정심을 유발해서 관심을 끌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나 애정 같은 걸 채우는 건데 뭔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자꾸 숨기는 이유가 굳이 남친 있어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우리 생각해보자. 와, 양지로 떠나라 물소새끼들아. 그니까 손 내줘 존나게 만들어라 카페. 나 진짜 되게 깜짝 놀랐어. 안경수 올리고.
시나리오 작가들이 만든 한듯 키키키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니까 아 이거 씨발 아닌데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카페에서 오늘 몇 명을 내보냈냐면 가입 불가 관리 가입 불가 확정을 박은 애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한 아홉 열 명 정도를 그냥 오지 말라고 떠나 보냈어. 걔네들은 다시 재가입도 안 될 거야. 아마 지금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과몰입해가면서 피아식별도 못하고 상황 판단도 못해갖고 그저 여자 편 쪽에 서가지고만 그 여자들의 그 특유의 공감대 그 감성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감수성 그런 그 감수성으로 방송을 볼 거면은 난 방송에서 아무런 드립도 칠 수 없고 난 방송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그리고 솔직하게 심지어 그렇게 하지도 않았었어. 그만해. 8만 척추꺾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저 여자라면 그냥 흥분해서 손발 부들부들하지 결혼해봐라 빡쳐서 부들대지. 하,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그냥 내보냈어. 짱나서 막 글 하나 쓸라다가 아 됐다 그냥 꺼져라 이러고 그냥 말았어. 대화가 애초에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런 애들이랑. 카페 가입했는데 글 작성이 안 된다고. 그거는 이제 그 등업을 해야지. 아마 첫 글 쓰려면은 30회 출석 체크 해야 될 걸? 30회 곱하기 30분.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계집 아이 부를 거야? 그러니까 900분을 투자하면 돼. 그러면 이제 카페 자동 등업이 될 거야. 그냥 댓글만 달고 그냥 눈팅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 카페 뭐 만 달이 찍은 애들도 있고 그런데 뭐 몇천 달이는 뭐 기본이거니와. 금방 되니까 카페 가입하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 오늘은 누구랑 놀자. 아 니네 왜 그래? 신하인 전쟁광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응?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야? 팬가입 고맙습니다. 분내 어렵다고. 한 번씩 하는 거지. 어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컴퓨터가 마탱이가 간 바람에 나도 어떻게든지 재미를 줘야겠다라는 강박에 사실 시작한 게 컸지. 근데 이거를 막 이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역캠이랑 뭐 합방을 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내세우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자주 할게 자주는 하는데 그렇게 막 뭐 어거지로 하고 싶지는 않고. 거란초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딱 그 정도. 세팅 다시 잘 복구했고? 세팅 전부 다 싹 다 잡았어. 이거 다시 세팅 맞추느라 힘들어 뒤질 뻔.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갑자기 꺼지거나 그래도 지금 세팅을 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을 거야. 건방님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합방 영상 보면서 포인트는 코트님 당황하는 그 표정 키읔 키읔. 그래요? 팬가입 고맙습니다. 파우님 오늘 되게 많이 쏘시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 구독자 수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구독자 수 164이면 어디 가서 뭐 꿀리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 나도 줘요. 진짜로다가 완전 개땡큐죠? 많이 올라갔어. 4개명이라 재밌는데 곧 다시 합방 기억.
일절만 하자. 다시 만날 일이 뭐가 있겠니? 솔직한 말로다가 뭐 손절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만나면 뭐해? 그만해. 신아인 민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우연찮게 보는 일 있으면 보는 거지 뭐. 민주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끝장을 봐야지 코티 형. 야, 그놈의 끝장이라는 게 뭐야? 저 지금 30%인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30%인 것 같아. 60프레임 됐다. 60프레임 됐어요. 아 성공해서 나를 밟겠다는 이야기는. 방스트처럼 코순이 초대 방송하셈. 아, 입맛을 왜 이렇게 분내에 미쳐 있지? 부담스럽게. 옆에 자던 안무숙은 갔나요? 키우키우. 예. 어제 코순이들 연락 안 오는 거 못 봤어? 나 존나 배신감 들었어. 방송 하루 정도는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 그때 느꼈지. 아, 이 새끼들이랑은 뭔가 그 정을 나눠선 안 되겠다. 나 참 코순이 아끼고 좋아했는데 정작 도움 될 때 단 한 명이 도와주질 않는 걸 보고 나서 나 진짜 어제 진짜 실망했거든. 한 번 스킨도 한다고 안 하는 거 아니지? 너무하더라고 사실은. 아, 버스킹은 이번 달에 해야지. 버스킹은 이번 달 아마 말쯤에 하지 않을까 싶어. 진지어 오늘 공휴일이었는데 리은이은 기웃기웃. 그치. 난 그것도 더 충격적이었어. 너무하더라. 아 그래 뭐 물론 뭐 대구 살고 울산 살고 어디 살고 뭐 광주에 사는데 어떻게 가 미친놈아 이지랄하던데. 그래도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권이나 인천 쪽에 사는 사람이 단 한 명쯤은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몇 없는 코술련들 그냥 싹 다 블랙하자 키우키우 배음망 덕할련들. 그니까 잘해줬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코순이들은. 맞아 콧바퀴들밖에 없어. 오늘 휴일이라 바빴을 겁니다 키우키우. 지역이 달라서 도와줄 수가 없었잖아. 코트 방송 특 코순이 전부 지방삼 말이 됨? 말이 되냐고. 버스킷 오늘부터 계란 사켜줄 때 기대해줘 형. 삭힌 계란 던져주려고? 고마워. 저희가 어떻게 하면 화를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그래요 코순이들 뭐 솔직히 뭐 풍선을 많이 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팬가입 한 애들도 별로 없고 채팅도 많이 안 하고 그냥 거의 그냥 진짜 정말 방관자 입장에서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인순이나 봐. 예, 더 이상 뭐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예. 풍을 쏘기를 내 뭐래? 이제 난 코순이한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 코순아 니들은 진짜 이 세기 방송 볼 자격 없다. 키우키우 내가 여자였으면 바로 벗고 달려갔어 내게련들아. 됐어. 아무튼 제가 뭐야 코순이 얘기 그만해요. 재수없으니까. 베논빙의에서 The Bannum. Su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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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성대 두통
하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배놈이 아니라 배 나온 놈이네. 본격적으로 남초 방송되는 건가? 프사 일단 호날두로 바꾸시죠. 키우키우. 일베놈. 일베놈 뭐야? 오빠라고 부르지 마. 이제 나한테 대한 호칭은 그냥 코트님으로 불러라. 고순이들아, 너네한테 오빠 소리 듣고 싶다. 용암설사 마리오 호날두요? 술! 이게 뭐노?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니까 난 이제 4절이라고 봐. 아니야 아니야, 코스니가 좋다 그래도 이제 믿지도 않고 그냥 싫어. 정말 싫어. 자, 아무튼 코스니 얘기는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 뭐 어쨌건 뭐 역시 보도가. 아, 우리 나이즈 보도 너무 고맙고. 나 저거 하나 줘라. 또또 또또. 조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그만해. 뭐 탐방이니 뭔지 이런 것 좀 그만해. 이제 저 뭐야, 거기서 빠져나오자. 왜 이제 왜 자꾸 합방하래. 가끔씩 할게요. 뭐 2주에 한 번 정도. 네. 그래도 너무 척지지 마요. 모르겠어요 이제. 네, 실망한 건 실망한 거니까. 에케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애저요? 애저는 아기 돼지라는 뜻이에요. 예. 오랜만에 먹네. 또또. 젤리. 또또. 코트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가만 있어봐. 이제 목요일이구나. 어제 복귀했고 이제 목요일이고. 아이고 트라이거 날림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디모치 호스 F3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파워레프트 형님, 내가 봤을 때는 100개 이상 쏜 사람이지 주는 게 어떤가? 오빠 나 15했으니까 월급 타면 후원 많이 할게요. 그래. 야 눈땡보야. 응? 왜? 귀여운 애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달달하니 보기 좋았다고? 달달각이 1도 안 잡았는데? 이제부터 100 이상 쏘신 분께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니까 대리 만족돼. 한 번 더 해줘. 어? 그만. 당황하는 표정 연속이더만 달달은 무신 키읔키읔. 그만 그만. 성공해서 직 알바 주마 윤대윤. 근데 그건 좋더라.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걔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근데 이제 그냥 표현이야, 표현. 뭐냐면은 자다가 잠깐 깼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참 좋긴 하더라, 그거는. 어. 근데 어제 꿈 꿨었단 말이야. 존나 악몽을 꿨어, 악몽을. 아, 우리 폐지죽기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님. 아, 또 선 넘네. 그만해라. 야야야야 그만해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라. 머리 안 감냐? 나 머리 감은 거야. 감고 머리 저 하고 온 거야. 아니 남자 말고 여자가. 어 그지. 자다가 눈 떴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다.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어. 좀비에게 물려. 그리고 게이야. 지도의 행님. 나 이제 이거까지만 할게. 오늘은 이제 거부한다. 알겠지? 이제 그만 시켜. 좀비에게 물려갖고 감염당한다고? 좀비에게 물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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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플레이너 아 그리고 머리도 세팅해갖고 헤딩하면은 자꾸 저거 한단 말이야. 어. 야 이게 덥냐 오늘? 문을 열어두었는데 말이지. 문을 열어도 덥네. 날씨가 오늘 되게 더웠나봐. 머리 똥꼬로 36년 먹으면 이렇게 됨? 어 맞아. 나이를 응꼬로 먹어서 그런가 보다. 강준아 너는 어디로 나이를 처먹었니? 건방진 새끼. 잘 들어보면 수육으로 들리는데 기분 탓이야. WPA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오빠 집 밟을 거예요. 집 밟아라. 아 이건 저기 쏘 안 해야 돼. 진짜 염을 딱 지게 좀비 연기 굿.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소렘 6살 우리 태연이 좀비 연기 참 잘한다. 그만해. 아 그만 시켜 이제. 18인간을 몇 마리나 저 잡수신거. 와 15스카 훈민의 연기력 뭔데? 15스카 훈
좀비가 아니라 흑인 티라노 귀신 아니냐? 진짜 비용신 같네. 그 형 호두 성애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내일은 바이크 좀 타야겠다. 내일은 내가 좀 바이크를 타야겠어. 요즘 바이크를 너무 안 탔어. 별명이 도대체 몇 개냐? 오스카운 큐큐큐큐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벌려면 이렇게까지 해야지. 별거 다 해야지. 여자로 만나라. 여자가 어디 있냐? 여자가 어디 있으면 만날 수 있냐? 야 나도 바이크 좀 끊자 그러면은. 나도 바이크 끊고 여자 좀 만나자 그러면은. 성남동에 하이마트 나 간 적 없어. 요즘 자꾸 왜 날 봤다 그러지? 막 여기저기서 날 봤대. 어디 오지 않으셨나요? 어디 오지 않으셨나요? 내 몸뚱아리가 그렇게 막 쉽게 볼 수 있는 몸뚱아리가 아닌데. 안경 끼고 뚱뚱하면 코트라고. 그 말도 맞지. 아 오늘은 게임 방송 좀 하려고. 어 실물로 보면 덩치 때문에 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예 실물로 보면은 좀 약간 위압감 느낀다 그래야 되나. 예 오늘은 게임 방송 조금 이따 하려고요. 예 방송하기 전에 할 거예요. 게임 방송은 약간 뒤풀이식으로 할 거야. 하고 어제 하고 싶었는데 어제 뭐 못했잖아. 야 집에 뭐 이렇게 한약 냄새가 나냐? 이거 끓인 냄새 맞아? 아니야 뭔가 나무 태운 냄새 같은 게 나네. 어, 되게 좋다 근데 이 향이. 어디서 올라오는 한약 냄새냐? 한약재 냄새가 나네. 주전자를 약간 태워서 그런가? 주전자에서 또 이런 냄새가 나. 아 이번 주 성지합 창단이요? 예 좀 기대가 저도 됩니다. 예 미안하지만 저 116kg입니다. 예, 4kg 쪄서 116kg고요. 예, 더 이상은 찔 일 없습니다. 아 근데 어제 그 솔직히 조개구이집 솔직히 말하자면 존나 거품 많이 껴있더라. 물론 을왕리 해수욕장 바로 앞에 바다뷰 보이는 그런 데라고 아무리 해도 조개구이 내가 정말 맛있는 데를 먹어봐서 그런지 그거 세트가 15만원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어. 좀 많이 거품이더라. 모르겠어. 뭐 솔직히 키조개도 그렇게 양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맛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원래 조개는 서해안이라고 하는데 난 모르겠어. 동해 저번에 강릉 가갖고 먹었던 조개구이집이 대박이어갖고 거기 다시 가고 싶다. 그 정말 맛있던 집이 어디예요? 거기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놓긴 했죠. 네. 그냥 동네 조개구이집이 더 푸짐하고 더 싸다. 그 돈이면 적당한 스시 오마카세급인데요. 오이도가 조개구이 진리지? 인천 토박이로 써만 한다. 내가 먹었던 조개구이집이 여집이야. 집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강릉 가면 내가 찾을 수 있어. 진짜 맛있더라. 푸짐한 조개찜 대짜리 74,000원짜리 요거 먹었는데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이게 15만원이래 을왕리에서는. 말이 되냐고. 이렇게 나와. 이거 하나 까면은 그 밑에 뭐 들어있고 그 밑에 하나 까면 또 뭐가 나오고 이 밑에 까면 하나 또 나오고.
이게 74,000원이 말이 되냐고. 나 다시는 저 을왕리 가서 조개구이는 절대 먹지 않을래. 진심으로. 진짜야. 아, 을왕리는 좀 아닌 것 같아. 멘토리 어서 왔나요? 이런 데가 참, 난 여기는 진짜 한번 또 가고 싶기는 해. 사장님께서 조개 그 구워서 먹는 방법까지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세 명이서 74,000원으로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이건 뭐 답 나왔지 뭐. 맛있었어. 강릉 또 가고 싶다. 아, 이번 주에 좀 피곤하더라도 월요일 화요일 좀 갔다 올 걸 그랬네. 강릉 갔다 온 건 내가 방송으로는 한 적이 없으니까. 안 돼요 이제. 맥그리거님 이제 그만해요. 제임스 맥어보이. 나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좀 힘들어요. 예. 그 제임스 맥어보이 저 23 아이덴티티인가? 예전에 철구랑 믹스하고 칼국수 먹던 게 레전드였는데 개버프를 키우 키우 키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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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제작 리액션 키우 키우 키우. 않아. 그만해 이제. 그냥 쏠주 아님? 제발 그만해. 잘하면서 못하는 척 하시네요. 아 제발 그만해. 뭐야 조현병 진화한 건가? 아 그만해 이제 그만 시켜. 아니. 사전 압수 이번엔 감정이 좀 부족하네요. 형식 또라이야? 야 안되겠다. 나 에어컨 빌드 가야겠다. 이제 오늘 에어컨 틀어야겠다. 문을 싹 다 닫고 안방에서 에어컨 리모컨을 가지고 오도록. 실시! 실시! 맥그리거는 이제 내 방송 자주 보던 사람인데 뭔가 최근에 이제 코인 같은 걸로 호재를 얻었나봐. 그래서 약간 장난치고 싶어갖고 한 100만원 정도 충전해놓고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이상한 걸 시키면서 나의 자괴감을 즐기는 거지. 어. 내가 봤을 때 딱 그거야. 리모컨 줘봐. 한 개만 드시. 인천 쿠우쿠우 줄 엄청 길던데 엄마 갔냐고. 나는 쿠우쿠우를 간 지 좀 오래돼가지고 말이야. 쿠우쿠우에 엄마가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어제 그리고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엄마 나 미안한데 방송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대신 어버이날 때 엄마한테 가겠다고. 5월 8일은 내가 좀 휴방을 한번 하자. 저도 자주 가는 맛집인데 역시 형님 알아보시네요. 가게 이름 조개랑 대게랑. 어 맞아요. 네네네네 조개랑 대게랑 맞아요. 어 그 집 맞아요. 예. 어버이날은 하루 쉬지 뭐. 가정의 달 아이가? 1월 화 쉬어야지. 가정의 달 아이가? 나도 엄마 본 지 몇 달 됐는데. 왜? 오랜만에 가족들 보고 밥 먹고 얘기하고 엄마네 집에서 하루 자고 올 건데? 싫어. 나 1월로 쉴 거야. 화요일까지는 뭐가지? 아니, 다 가족 없어?
약간 블리자드 그건가? 님 폰업? 니 님 엄업? 아이 시발 과물이 반할라 했는데 너 또 선없네. 태훈이 시발 3일 연속은 시발 3개지. 아치. 아니 나락이 아니라 아니 맞잖아. 아니, 저기 뭐야 어버이날은 쉬어줘야지. 뭐 어때 쉬는 게 쉴 수도 있는 거지. 아니야? 부모님 본다잖아. 그냥 쉬게도 형난이해. 그래 다들 마음속으로 이해할 거라고 믿어. 그냥 내가 쉰다니까 그냥 그거에 발작하는 거지. 열심히 한다는 거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안 속아. 나를 믿어. 응 3일 쉬어. 복비 아주 박사를 내줄게. 뭐 엄마 갖고 온나. 대신 일요일은 집에 있을 거야. 그럼 진짜로. 엄마 집에서 방송 켜. 진짜 엄마 집에서 어떻게 방송을 키냐. 존노잼 아이가. 엄마 또 방송 켜 있으면 또 진짜 상상도 하기 싫어. 가족들이랑 밥 먹는 것도 방송 안 할래. 그냥 개인적인 얘기나 하고 그럴 거라서. 그리고 방송 켜져 있으면 되게 불편해. 나도 가족들 앞에서는 나의 모습을 윤태훈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제2의 존재 노래하는 코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가족들 앞에서 이거 윤태훈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노래하는 코트 모습 보여주는 건 좀 아니지. 애들아 부모님이랑 지낸다잖아. 형식 청자들의 가스라이팅이야. 휘둘리지 마. 절대 휘둘리지 않아. 일활화 쉴 거야. 가정에 다르니까 이런 날도 있어야지 뭐. 평소 열심히 하는 거 다들 알 거라고 믿어 나는. 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 다음 주 화요일 날 윌리스쿨. 나 윌리스쿨 등록했다. 쉬는 거 이해는 하는데 3일 연속은 좀 또라이색이긴 해. 1월 수 쉬면 안 되냐? 하루 쉬어서 뭔 적이야. 근데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은 저 윌리스쿨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앞바퀴 들고 다닐라고. 윌리 해야지. 오토바이의 꽃 아니야? 나 윌리가 너무 하고 싶어. 윌리를 할 때는 근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도 내가 윌리 하는 걸 보면은 멋있다 그럴 걸? 까마새기가 윌리 하면 멋있는 줄 알고 이런 비행식.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형님 응원합니다. 윌리 한번 하고. 아 그리고 나 진짜 취미 좀 늘리고 싶다. 기왕에 내가 여친이 안 생길 거라면 차라리 취미를 바이크 말고도 이거저거 좀 해보려고. 제발 꽃은 개뿔. 그러다 꽃 들고 찾아간다. 경살 쪄서 윌리 못할걸? 야외 활동하는 그런 어떤 그 취미들을 좀 만들려고. 그래야 사는 게 즐겁지 않을까? 오랜만 질방구 부룩부룩. 응? 그래야 사는 게 즐겁지 않을까? 맨날 방구석에서 아 이제 진짜 그렇잖아. 맨날 방구석에서 씨발 방송만 하고 뭐 돈 벌어다가 못 할 거요. 죽을 때 다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좀 쓰면서 나도 즐겨야지 인생을. 우리 학교로 콘데지 바베큐 116kg짜리 주문한 거 안 되오죠? 응 아니야. 아빠 키든 저 팔개일 뿐이야. 시발 뒤지기 싫으면 방구석에서 프리빌리나 봐라. 아 뭐 60억이야 80억이야 좀 닥쳐. 진짜 짜증나니까 씨. 저도 짜장면 비비려고 윌리 각종 합니다. 배우면 좋습니다. 딸비애신 오랜만이네. 돈 좀 많이 벌었니? 야 너 사고 수지가 안 나는 게 난 참 뒤지가 신기하다.
이번에 박열 아저씨들 보니까 사고 존나 많이 났던데. 어떤 아저씨는 크게 다쳤더만. 조심해야지. 나랑 같이 발이 다니다 아저씨들 막 다치는 소식 들으면 마음 아프더라고. 다치지 마라. 윌리 스쿨에서 2세기 정도면 솔직히 수강료 2배 받아야지. 저런 돼지 세기를 어떻게 가르켜? 뒤로 안 넘어가게 이제 뒷바퀴 쪽에 이제 그게 이제 뒤 오토바이가 이만큼 이제 넘어가 이제 뒷바퀴에다 뭘 달아. 그럼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렇게 들잖아. 여기서 만약 넘어간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일정 각도 이상 안 넘어가게 딱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 그래서 다칠 일은 없지. 윌리를 하건 윌리를 하지 않건 바이크 타는 거 자체는 굉장히 위험해.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이게 좋은데 뭐. 형은 살쪄서 넘어져도 통통 뛰길 거야. 안 다쳐 걱정하지 마. 나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다녀. 죽음과 바람은 늘 내 곁에 있다. 그걸 감수하고 타는 게 낭만이야. 그리고 나중에 그 낭만을 내 여자친구랑 즐기고 싶은 거고. 분분한 낙화. 그렇지, 그렇지. 메모장 끄세요. 아, 내일은 진짜 바이크 타야겠다. 솔직히 바이크 안 타는 일반인들 생각? 윌리에도 멋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 무조건 양아치 색이라고 생각하지. 손가락질만 한다. 그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나오고 전남 예고 나와서 항상 잘 보고 있어. 그래, 고맙다. 얼마 전에 토크온에서 저기 영화중학교 나온 그 후배년 하나 있었는데 싸가지 존나 없더라. 미친년이. 선생님도 존나 욕하고. 사실 영화중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욕먹을 사람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선생님 관뒀다 그러더라. 내 뺨 때렸던 선생님. 시벌러. 학교 10시 갔다고 세상에. 3학년들 다 보는데 앞에서 그렇게 뺨을 때릴 수가 있나. 너넨 지금 되게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때리질 않잖아. 선생님한테 시벌러이 뭐냐? 근데 그 시벌러 맞지. 야, 나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 복도에서 복도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뺨을 잡고 계속 그렇게 20몇 대를 때릴 수가 있냐고. 그건 아니지. 나에게 낭만은 필요 없다. 맞을 때마다 더 PTSD였던 건 뭐냐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눈을 감고 있었거든. 계속 이제 별이 주먹으로 맞아봤지 얼굴. 주먹으로 얼굴 맞아본 사람들 알 거야. 별이 빡빡 보이는 거. 얼굴 안에서 이렇게 그 타격음이 들리면서 빡빡 터지는 거. 근데 눈을 계속 감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빡빡빡 터지는데 주변에서 여자애들 막 헤! 막 비명 지르고. 그게 아직도 난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 그 중학교 때 그렇게 맞았던 거. 중학교 2학년 때네. 생각해 보니까. 재벌 금지 전까지는 스트레스 풀려고 때리는 집세기들 많았어. 맞아. 야, 어떻게 그렇게 때릴 수가 있냐? 2000년도쯤엔 학교가 헬이었죠. 그런 선생이 있었어. 나 학교 다닐 때 영어 중학교 김영곤 선생님이라고 있었어. 십새끼. 그 새끼 말고는 뭐 다른 선생님들은 다 좋았지. 난 당구채로 허벅지 터지게 맞았는데. 야, 차라리 매로 때려야지. 왜 손으로 때리냐? 모르겠고 전남 예고 선생님이 손 기억하던데. 그럴 걸. 내가 아무래도 학교에서 개꼴통이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전남 예고에서 내가 최고의 아웃사 아니겠어? 원래 유보아가 1등이었고 내가 2등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1등이지. 전남 예고 출신 중에 얼짱 유보아. 전남 예고 출신 중에 잘된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최고의 아웃풋이지. 영웅중학교 알지? 유보화 얼짱 출신이었어. 학교 수준이래. 왜 전남예고면 괜찮지? 제일 무서웠던 건 그거였지. 전남예고에서 당했던 폭력이 제일 컸지. 아웃풋이 아니라 전남예고 선생님이 더럽게 지향 부리던 놈이라고 했어. 맞아 맞아. 지향 많이 부렸지. 그걸 그 나를 기억을 하실 정도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선명하게 선생님들한테 사이에서 남아 있었다는 거네. 기숙사생이었는데 어우 너무 많이 맞아갖고 그때는. 내 저 뭐야 그 동급생 중에 한 명은 말더듬이 됐잖아. 불 꺼놓고 쳐맞는 바람에 공포감이 이제 극도에 달하면은 사람이 어디가 하나 고장나 버리는 거지. 말더듬이 돼버렸어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처음에는 태훈아 뭐 준비물 준비했어? 뭐 했어? 오늘 수업 몇 시에 있어? 오늘 실기 몇 시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그런 거였지. 저 내리갈구면 3학년들이 2학년 터치하고 2학년들이 1학년 터치하는데 2학년들이 1학년 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유로 가짜는 꼴 가짜는 이유로 식당에서 매번 마주치는데 인사 제대로 안 했다라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당시에 이제 부조리들이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맞고 과에서 성직할 리버를 들고 다닌 거야? 어마어마하게 맞았지. 그리고 2학년 선배들이 이제 1학년 터치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2학년 선배 중에서 이제 기숙사 장이 있어. 장은 아니고 장은 뭐냐면 이제 반장 같은 거야. 네가 대표해라 약간 이런 느낌. 얘가 좀 똘망똘망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돼. 싸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대표가 있는데 얼굴이 막 그냥 벌개져갖고 막 뒤지게 막 맞아갖고 막 씩씩거리면서 우리 1학년 그 숙소로 오더라고. 그래갖고 니넨 나중에 보자 씨발놈들아 일단 오여라 개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비상이 걸렸어. 12시 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미술... 스토리 할래? 컨텐츠 가자. 너 강퇴 할게. 그래가지고 미술과 애들이랑 음악과 애들이랑 다 모인 거지.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야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뭔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혹시 잘못한 거 있는 사람 있냐고 서로 막 물어보고 하다가 근데 갑자기 3학년 선배들이 오는 거야. 쿵쿵쿵 소리 나면서 키 190 가까이 됐던 정말 10거구의 성악가 형이 있었는데 머리도 무슨 돼지 털처럼 자랐어. 멧돼지 털 마냥 완전 직모여가지고 직모충 새끼가 이 머리 이렇게 안 내려가고 이렇게 붕 떠뜨는 머리였는데 진짜 무섭게 생겼었거든. 완전 10거구였어. 거의 진짜 박광덕 수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불 꺼놓고 때리려고 이제 오빠 주려고 1000원 충전했어요. 고마워. 그래가지고 이제 벽에 있는 그 저 뭐지 행거를 싹 다 치우라는 거야. 싹 다 치워가지고 이제 행거를 다 제거를 했어. 일렬로 딱 서 있으래. 그래가지고 벽 보고 서 있으래. 그래가지고 어깨를 치면은 뒤를 돌아보래. 와 그 공포가. 불 끄래. 불 딱 껐어. 문 다 닫고 앞에서 망 보고 있고 한 명은. 와 한 명 한 명 맞는 소리가 숨을 못 쉬더라고 막. 뒤지게 맞았지. 그 내 옆에가 그 말더듬이가 된 애인데 걔가 그날 이후로 트라우마가 엄청 커갖고 그날 말을 아예 안 하더라고. 얼굴 벌개져갖고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다음날부터 얘가 좀 이상하더라고. 태훈아 아니 막 이지랄해. 와 고장났어. 오버하지 마요. 강태학계 쭈매니 잘가. 랄프 랑자라 부르지 그랬어. 그랬어 그 당시에. 아 엄청 그 선후배 그게 너무 심해갖고. 1층 매점에 윤태훈 왕따라고 벽에 아직도 써있어. 아 진짜? 전남역 1층 매점에 아직도 윤태훈 왕따라고 적어져있다고? 그 아마 내가 전남역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나중에 후배가 한거 아닐까? 나 왕따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선배 잘 사나요 되졌나요?
뒤졌는지 어쩌는데 어떻게 알아? 옷도 뺏겨 입었어. 시발 퓨마 거 위아래 트레이닝복 가다가 11만 8천 원짜리 샀는데 찐이었거든. 와 그거 트레이닝복 그 당시 유행이었는데 그거 딱 입고 다니면 좀 까오가 났었어. 그거를 눈여겨보다가 빌려달라 그러더라고. 3학년 선배니까 별 수 있어. 김성원 십새끼 빌려줬지. 나중에 옷 존나 더럽게 막 냄새나게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내가 또 달란 얘기도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빌려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지. 아 선배님 혹시 저 빌려주면 그 혹시 옷 좀 알았어 이따 줄게. 잘 입었단 말도 없이 개새끼가. 그땐 노스페이스지. 많이 맞았지 이제 그냥 저 뭐야 몰라. 아무튼 그 저 목포라는 그 동네에서는 별일 다 겪었어. 진짜 더러운 일 다 겪었다. 여자의 고백 안 받아줬다고 씨발 옆에서 뜸들이고 있다고 생각 좀 하자고 뜸들이고 있는데 갑자기 뺨 맞질 않나. 어? 느닷없이 디아블로 2 같이 게임하는데 아이템 잘 떠가지고 어떤 새끼 같이 게임한 새끼 한 명은 그 뭐야 해킹 당했었나? 그래가지고 템을 다 잊어먹었는데 다음날 괜히 내가 맞질 않나. 그쪽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 같이 이제 그 학교 짱이었어. 디아블로 2를 같이 했는데 전날에 지 템을 다 잊어먹은 거야. 해킹 당했었나 시폭 당했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장난으로 계속 나한테 그러더라고. 귓말로 나 템 좀 주라고. 그래서 창고에 있는 거 갖다 주니까는 그걸로는 성이 안 차나 봐. 네 차고 있는 거 좀 보여달래. 보여줬어. 내가 미안했다. 사과. 달란 얘기는 못 하는 거야 또. 그냥 자기가 달라 그러면 뭔가 너무 치사한 거 같으니까. 해킹 당하고 나서 달라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 다음 날 갔는데 그냥 인사하고 옆에 그냥 딱 이제 앉아갖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평소처럼 되는데 갑자기 뺨이 날아오더라고. 뭐 별 수 있냐? 내가 그 당시 짱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지게 두드려 맞았지. 그때 나 왜 맞은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런 족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다니까. 진현이랑 그나마 잘 지낸 게 어디야. 징글징글하다 아주. 그 동네에서 겪었던 병신같은 일들. 형 목포 한번 와. 우리 집 양식 잡았는데 먹고 싶은 회야 무지개 떠줄게. 목포 갈 일 없어 이제. 그런 애들은 장가도 잘가 기웃기웃기웃 결혼하고 다 잘 살더라 기웃. 다 잘 못 살아. 그래서 내가 행복해. 목소리 왔다잉? 그 당시 어울리는 애들 중에서 잘 풀린 애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행복해. 어? 잘 풀린 애들이 별로 없어. 내가 그래서 행복하다니까. 마우스 클릭 세 개 누르고 가끔씩. 하, 그래서 행복해. 제일 중 3등으로 졸업하고 019 우수반 기숙사 생활했는데 그런 일 한 번도 겪은 적 없어. 경 전남 예고가 유달리. 이런 비행신 고라 그런 거야 형. 전남 예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예고 나왔다 그럼 뭔가 이제 약간 좀 명함처럼 되는 거야. 노는 애들의 어떤 상징같이 약간 미용고 같은 그런 느낌? 10골통인데 뭔가 예체능이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었어. 예고 나왔다 그러면 약간 오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난 우리 엄마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나한테 성악을 시키는 바람에 간 거긴 하지만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남 예고 같은 경우 이름이 앞에 전남이 붙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천, 여수, 광주, 벌교 뭐 이런 전라도권에서 전라북도 말고 전라북도에는 전북 예고로 가. 아 전주 예고로 가. 그러니까 전남권에서 이제 그 촌동네 사는 날고 기구하는 노는 새끼들이 다 모이는 거야 전남 예고로. 그러니까 어땠겠냐고. 징글징글했지 아주 그냥. 제주도 사는 이런 애들도 오고 막 그랬었는데. 목포 얘기 그만하자. 형 근데 어릴 때 불알 친구인데 나중에 한 명은 잘 되고 한 명은 멀어지면은 고철이 왔다잉. 나중에 한 명이 잘 되고 한 명이 잘 못 되면 친구 사이 멀어지냐고. 그게 이제 그냥 서로 친구들끼리 이제 좀 대가리가 잘된 놈도 그게 있어. 잘된 놈들 나름 그냥 친구가 그래도 어렸을 때 불알 친구라든지 사회 나가기 전에 순수할 때 사귀었던 친구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
우리들의 블루스 마냥 그런 거는 이제 꼭 유지가 이제 되는 친구들이 또 있는 반면에 대가리 좀 크고 좀 잘 되고 그랬다고 친구도 개무시하고 그런 이제 애들이 있는 반면 또 이제 잘 안 됐어. 근데 잘 된 놈도 시기 질투하고 뭐 동창회 때 그냥 뭐 그냥 괜히 야지나 주고 아직도 그 고만고만하던 때를 못 잊어서 어? 야지나 주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런 애들도 피의식 같은 게 이제 자리 잡고 그런 애들도 있지. 어. 변한 사람은 다 누구나 변해. 자기가 서는 위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이 변했다고 막 욕하고 그럴 건 아니라고 봐 나는. 어. 변했다라는 말이 존나 웃기지 않아? 어. 맞아. 그 사람이 서는 곳에 따라 다 달라. 생각하는 게도 다르고. 근데 옛날 같지 않다고 그걸 가지고 막 꼬투리 잡고 이런 것도 존나 유치한 짓 같고 그런 것 같아. 내 유튜브에 나오는 그 진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도 꾸준히 어떻게 연락을 하고 지냈던 유일한 친구지.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 거지. 뭐노 세팅 다 잡았노? 오, 모바일 방송 할 줄 알았는데 세팅 다 잡았어. 세팅 잡는데 얼마 안 걸리던데. 어 랄프가 다 잡았지 뭐야. 박나래 씨 동생 성주 박성주 그 옛날에 방송하던 어 성주랑 같이 뭐 얼마 전에 연락했다니까 영상 통화로. 대훈아 잘 지내냐? 아 나 진짜 보고 싶어 씨야. 목포 언제 한번 온나 이러고 연락 왔더라고. 셋이서 술 취해가지고 어 대훈아 나 콧박이여 이러더라고. 한 명은 대건이라고. 그 막 그렇게 중학교 때 친하진 않았었는데. 근데 형 채팅방에 왜 이렇게 화난 애들이 많아? 어린이날 기념으로 부모한테 유기당했나? 난 잘 모르겠는데. 어. 학교 안 나왔다고 뺨 때린 애는 이제 김기명이라고. 어. 금마는 목포짱이었어. 목포짱. 어. 금마는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할 거야. 딱 그게 보이더라고. 아, 아무튼 뭐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합시다. 목포장 이지론 안에 개 맞으려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금마한테 후두부를 주먹으로 가격당했을 때 그때 무너졌던 나의 어떤 자존심과 아 나는 이 새끼랑 도저히 같은 학교를 나올 수가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학교를 안 나가버리고 그러면서 학교를 안 다녔는데 그때 또 때마침 후배들이 기숙사 생활하던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날 내가 없어진 날 MP3가 사라졌대. 그래서 졸지에 MP3 도둑 플러스 어 첨학과 학교 안 나온 애가 된 거지. 어쩜 그렇게들 다들 이렇게 참 그 애새끼들이었는데도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추악하고 치졸하고 그런 애들이었을지 모르겠어. 아 맥그리거 형님 때린 놈은 경 때린 놈은 경찰이 됐어요. 쓰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하세요. 예, 저도 힘이 듭니다. 예. 그만. 뒤통수 맞은 썰은 그냥 녹음해도 대훈아 이 썰은 17번 정도 들은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때 내 이제 나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일로 나는 되게 내가 피해를 많이 봤지.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살았지. 그냥 솔직한 말로 전남 예고도 쭉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 그 부조리와 폭력과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바람에
뭐 공부가 됐겠냐고. 그래도 에이스였는데 1학년 중에 유일한 테너였고. 아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아깝지 그런 세월들이. 근데 결론적으로 그 시기를 내가 겪고 끝까지 졸업을 해나갔다면 더 괜찮은 놈이었겠지. 나는 끈기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목포에서 그런 일 겪고 이제 또 그 김영희한테 이제 후두부 쳐맞고 무너진 자신감,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면서 이때 이제 아주 암흑기가 오지. 1년 동안 학교를 안 갔지. 1년 꿇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결론적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방송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다 빌드업이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하기까지 그 24년이 다 어찌 보면 다 빌드업이었던 거지. 나한테 어떤 그런 시련들이 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좋게 생각하는 거지. 시간도 다 이미 지났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거기서 그 지역에서 내가 졸업을 했었으면 아마 뭐 음악 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거나 막 그랬겠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서울을 올라왔다는 거 20살 때 그게 나는 우리 엄마한테 가장 고마운 일 중에 하나야. 서울서 사는 거. 사람은 서울에서 살아야 돼. 형 지금 화곡동 완전 좋아서 좋아봤자지 그때 그대로도만. 지금만 해줄 수 있어. 그만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서울에서 살려면 경호가 밝아야지. 다른 썰은 없냐? 맨날 자퇴한 썰 지겹다. 그거 말고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그 여러분들 앞에서 내 인생 썰을 푸는 거를 다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새끼 인생이 존나 순탄치 않았다는 건 다 알겠잖아. 그지? 이 새끼 인생이 존나 순탄치 않았어 보면은. 그랬는데 이제 내가 못 푼 썰들도 분명히 있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숨겨놓은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방송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수위 높았던 거 이제 내가 초등학교 때 방화 저질렀던 거 그게 최고 수위였고 지금 얘기하면은 뭐 좋을 게 없지. 그런 걸 풀라고? 안 돼. 아니야 그 우리 집 방화 저지른 거야. 우리 집 불 지른 거야. 여친이랑 첫 키스 갈긴 썰은 풀었냐? 그만해라 이제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좀 구역질나. 사고 좀 치자. 대훈아 뉴스 한번 나와야지. 야 골빙아 이씨 왜 이따는 놈이 경찰이 됐어. 골빙아 이 새끼야 그만해라. 현타 안 오냐고? 현타 오지. 형 때도 한국 무용하는 여자애를 예뻐서 나 때는 지은 이음 예뻐서 다른 학교 남자애 들어오고 그랬는데. 한국 무용 그러니까 무용과 애들은 다 이뻤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역시 비무했네. 이따. 호수야 저번에 말하려다 말았던 지나가던 할머니 지팡이 박살낸 썰은 언제 들려줘? 내가 할머니 언제 지팡이를 박살냈어? 개소리하고 있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나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어디서든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항상 그 지역을 수호하는 캡틴 전라훈이었어. 정말로 전라도 있을 땐 전라훈이었고 캡틴 전라훈 그리고 이제 화곡동 있을 때는
화곡동 보안관. 예. 지랄하고? 어. 캐틴 전라운이었어 나. 언제나 정의를 수호하고 불이 보면 못 참고 나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감이 좀 죽더라고. 노인분들만 보면 괴롭히고 그랬지 대훈이. 씨발 억까하냐. 노인을 내가 언제 괴롭혔어? 난 노인 괴롭힌 적이 없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아, 난 근데 내가 참 운이 없는 게 뭔 줄 알아? 나는 항상 어디 가서 선행을 할 때 그거를 찍는 게 찍는 카메라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 저번에 발이 나갔을 때도 저 횡단보도에서 할머니가 되게 그 박스 이렇게 옮기는 거 있잖아요. 되게 느리게 걷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만 있으면 빵빵거리겠다. 바이크에서 이렇게 사이드 스탠드 내려가지고 뒤에서 바로 밀어드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아 씨발 그때 방송을 안 하고 있어갖고 정말. 왜 몸 불편하신 분 빌체어 빼서 탔어? 아니 내가 언제 저 장애인 분들 휠체어를 빼서 타. 무슨 소리야. 너가 달리고 싶어서 밀어버린 건 아니고? 아니야. 박스를 밀어버렸다고? 아니 리어카 착한 척 너무 역겨워 윤태웅. 아니 뭔 소리야. 그걸 밀어버리네. 잠시 정차해두신 건데. 형파지 죽는 할머니 앞에 있는데 보란 듯이 황간에 야물딱지게 뱉었어. 아니. 너네 너무 억까 많다. 윤태우. 다 어제 방송 얘기만 했네. 안 입고 있음. 내가 껴준 거임. 이건 진짜 편집 잘해야겠다 랄프야. 네. 아니 그래서 오토바이 단톡이랑은 연락하네요? 울어서 마음 아팠는디. 연락해요. 연락하고 지내. 그 이후로 방송 좀 뜨문뜨문 보셨나보네. 다음날 개같이 부활해가지고 단톡 새로 팠잖아요. 근데 이제 단톡 들어오시려면 이제 비밀번호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1대1로 메시지 보내고 그러더라고. 자연스럽게 오슈 가는 걸로 하죠. 쌈비한테 피고 가죠. 예. 코트야 좋은 여자 만나야 된다. 제니가 자꾸 그러는데. 하... 네가 좋은 여자가 돼주면.
너랑 위스키 마시고. 너랑 위스키 한잔 마시고 싶어. 맥그리거야, 이게 뭐노? 이게 뭐야? 이색이 한 대 여섯 번 더 시키면 또 컴퓨터 고장된다. 코트님 포기하세요. 맥트레이너님 작정하셨어요. 3번에 펴야겠다. 짤보형 풀영상 올리니까 그거 저작권 먹더라. 씨발 유튜브 새끼들 존나 어이없네. 야 무슨 움짤 갖다 저작권 매겨버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뭐노 하는 게 웃김. 그래서 그 컨텐츠는 깔끔하게 접기로 했어. 맥그리거 형님 이제 존경하겠습니다. Far away. 아이고 우리 무궁이가 119개를. 아유 우리 무궁이 너무 고맙고. 우리 온빵이 너무 고맙고. 코트 존나 잘나가네. 날아갔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 뭔 말이야 그게. 개같이 부활했단 얘기야? 고맙다. 나도 엄청 노력했어. 개같이 부활하려고. 잠방하고 바로 돌려보냈어. 7시쯤인가? 걱정하지 마. 내 살 아니야? 너무 어리잖아. 방송하면서 나락 한 번도 안 갔다면 지금 어땠을까? 지금? 근데 원래 인생은 롤러코스터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그런 거지. 이젠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취미도 만들고 나름대로 나의 그거를 억누르고 살고 있잖아. 힘들어 나도. 박영희 공지 댓글에 분란 열혈 한 명 있던데 기우. 뭐 그런 것까지 가서 들여다봤니 너는? 억누르지 않으면은 분명히 또 언젠가 또 사건 사고가 터질 거야. 그래서 항상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지. 아 근데 요즘 바이크 단톡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 자꾸 내 그게 나와. 안녕 색독돼지 형아야. 고맙다. 100개 너무 고마워. 기우 밥방은 역행방 열혈 불나는 게 꿀잼이지. 트릉이? 트릉이 또 왔어? 어. 내가 쌓여있지. 인성이 안 터지게끔 항상 붙잡아줘야 돼. 그걸 풀어주는 게 이제 바이크고. 어. 여자를 좀 만나서 풀어야 사고를 안 친다고. 하... 여자애 그만하자. 지긋지긋하다 이제. 나도 힘들어.